2017년 전반기 예비역의 현역 재인관식이 지난달 30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인관식에는 장교 28명, 부사관 37명의 육군 예비역들이 현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재임관한 정민석 중위, 세 번째 군 생활에 도전하는 강영은 중사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인관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군복을 허락해 주신 국가에 감사드리며 위국 헌신 군인 본분 하겠습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2013년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가운데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후 지난 5년 동안 우수 인력 확보로 전투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한 재임용자들은 1주간의 보수 교육을 받고 오는 10일부터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